안녕하십니까, 소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교육을 했었을 때 건축사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한 가지,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의 윗판만 빼고, 뭐 거푸집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어쨌든 윗판만 빼고 벽과 바닥 객체로 이렇게 감싸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뭐 단열재라던가 거푸집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다이나모 제가 교육을 하면서 어떤 걸 궁금한지 해서 제가 미리 요청받아서 준비한 샘플인 거고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모델에서 윗판만 빼고 감싸는 겁니다. 결과물을 좀 먼저 죄송합니다. 결과물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밑에도 예,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감쌀 때쓴 객체는 바닥과 벽입니다. 최종 결과물인 거고요. 한번 다이나모 미리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모는 2.01 버전입니다. 2.0대 버전인 거고요. 최신 버전이 2.1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이 모델에 지오메트리 형상 정보를 일단 다이나모에서 불러드릴 거고요. 하나로 합친 다음에 밑에 있는 방향, 밑에 있는 서페이스만 추출을 해서 해당 서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바닥을 만들 거고요. 바닥을 만드는데 다이나모에서 필요한 그 정보는 이제 프로파일하고 레벨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 만드는 데는 뭐 프로파일 쓸 거기 때문에 서페이스를 추출하고 해당 서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커브 정보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로 방향, 지금 요 방향이죠. 지금 제가 만드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벽으로 지금 처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벽으로 처리할 때는 뭐 계산을 뭐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뭐 벽으로 뭐 동강동원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쓸 방법은 페이스월을 쓸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월은 매스에 밖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지고 매스 그러니까 일반 모델 매스로 생성해주는 사용자 노드, 그러니까 패키지를 하나 불러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나 그 패키지를 설치할 거냐면 그 방향 판별하는 거, 이게 위쪽 서페이스인지 아래쪽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직 방향 서페이스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패키지를 두 가지를 설치할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과 벽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필요한 패키지는 클럭웍스랑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지금 보시면 2019년 5월 15일 기준 최신 버전 지금 깔려져 있는 거고요. 두 개의 패키지에서 기능 라인 노드 하나씩 하나씩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로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드는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엄청 간단해졌어요. 보시면 좀 길게 길게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총 길이가. 이 정도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선택된 건 당연히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모델 선택한 상황입니다. 이 모델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알고리즘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전부 다 가지고 왔고, 그 모델의 모든 형상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데이터 상황을 보기 위해서
실행을 한번 좀 누르겠습니다. 바닥 빼고, 아니, 벽까지는 빼고요. 지금 바닥까지 만드는 거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일단 실행. 데이터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결과 보시면, 자, 이렇게 바닥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수직 방향, 벽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형상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자, by union이라는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형상 가지고 온 상황에 여기 데이터 상황 보니까 L3 데이터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처리를 못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그 솔리드 형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플래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이후에 by union 했더니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솔리드가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솔리드에서 페이스를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스를 다시 한번 서페이스라는 객체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페이스가 이제 됐죠. 이 서페이스는 이제 뭐 전부 다 바닥, 면온 거잖아요. 뭐 페이스랑 이거랑 뭐 똑같을 텐데 이런 식으로 면을 전부 다 22개 가지고 온 거죠. 지금 이렇게 이 중에서 바닥면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것만 골라낸 다음에 그 면에 페이스 아니 커브만 추출을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안 좋아 가지고요. 커브만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커브를 이용해서 자, 먼저 좀 볼게요. 이게 바닥 만드는 거잖아요. 바닥 만들 때 커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커브를 이용해서 바닥을 바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될 때이 바닥면 추출하는 이 패키지, 이 노드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아까 설치한 그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클럭웍스에 일단 들어있는 거고요. 클럭웍스의 지오메트리 서페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 노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서페이스를 입력받고 해당 서페이스가 어떤 방향에 그러니까 버티컬 그러니까 수직 방향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아래 수평 방향 위에 그러니까 윗뚜껑 아래 이렇게 면에 있는 위치 방향에 따라서 그 면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제 던져 주는 겁니다. 출력 포트로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노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는 윗방향 빼고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바닥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호리젠탈 다운 그러니까 밑에 면이죠. 밑에 있는 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바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밑면을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밑면 추출했으니까 바닥 만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커브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페이스에 커브 추출했죠. 이렇게 데이터 상황이 딱 지금 전달하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래튼이라든가 이런 건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닥 만드는데 입력을 시켰고 바닥 타입은 임의의 타입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야 할 일을 어떤 걸 해야 하냐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부터 벽을 만들 거잖아요. 벽 이렇게 서 있는 수직 방향. 근데 수직 방향을 만들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맨 처음에 형상 하나로 합친 거는 지금 제가 클릭한 이거와 이거, 이거. 이걸 가지고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직 방향의 페이스월을 만들면 지금 만든 바닥까지는 이 벽의 길이라던가 이런 게 모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솔리드를 뽑았던 것과 지금 방금 만든 바닥을 합쳐서 솔리드를 다시 한번 만든 후에 거기서 이제 지금 바닥 했던 것처럼 수직 방향의 서페이스를 뽑아서 그거 가지고 페이스월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동결은 이제 종료하고요. 일단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실행 누르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하고 목 상태가 좀안 좋아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일단 자 원래 바닥 만들었던 부분이고 자 지오메트리 지금 바닥에 지오메트리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처음에 했던 작업입니다. 결국에는 바닥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 1번에 올건 뭘까요? 당연히 앞에서 보이는 하나로 솔리드 만들었던 곳에서 오겠죠. 원래 솔리드 합쳐놓은 거에 지금 바닥 형상 다시 리스트 합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로 솔리드를 만듭니다. 지금 이제 통으로 전부 다 합쳐진 솔리드가 나왔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 페이스 월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작성되는 월이 아닙니다. 페이스 월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레빗에서 일반 모델이 필요해요. 매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스가 있어야 페이스 월이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기본 그냥 뭐지? 그냥 객체의 면에다가 벽을 생성할 수는 없어요. 레빗에서 안 되는 건 당연히 다이나모에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페이스 월을 만들려면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 일반 매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신 이 노드. 이 노드가 어디 있냐면 저희가 설치한 두 번째 스프링즈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래빗 그다음에 패밀리 인스턴스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by geometry라는 노드인 거고 이 노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그 역할을 딱 하는 노드예요. 지오메트리를 입력받고 패밀리 템플릿 패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저 일반 모델 만들 거잖아요. 일반 모델 그 템플릿 경로를 찍어주면 됩니다. 이 테스트는 뭐냐면 이 새로 생길 이 일반 모델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됩니다. 자, 입력받죠? 나머지 세 개의 입력 포트는 기본 값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출력을 하냐면 패밀리 인스턴스와 패밀리로 출력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패밀리 인스턴스겠죠. 인스턴스. 지금 보시면 출력하자마자 여기 매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패밀리 인스턴스입니다. 이 패밀리 인스턴스에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 수직 면만 뽑아내서 그 면을 가지고 페이스 월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해당 인스턴스에 페이스 추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쓴 거죠? 아까 이 노드는 썼었죠? 바닥 추출할 때 우린 여기서 버티컬을 뽑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버티컬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잘안 나오네요. 여기서 와치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된 우리가 벽으로 써야 될 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는 월 바이 페이스 레빗 다이나모의 기본 노드에 들어 있습니다. 월에 월 바이 페이스 지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실행 단계를 제가 나눠서 지금 실행을 했더니 좀 에러 난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완벽하게 된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한 번에 지금 돌렸더니 뭐 에러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에러는 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자벽 부분 전부 다 처리가 된걸 보이시죠? 지금 여기 자동 결합된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뭐 결합이라던가 이런 건 걸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결합된 거고 지금 보시면 윗판만 빼고 다 감싼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노드인 거고요. 네. 지금 너무 이렇게 느려뜨려서 그런 거지 전체적인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결국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필요 없는 일반 모델 이걸 삭제하면 되겠죠. 이건 필요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다이나모에서 솔리드라던가 이런 게 잠깐 생겼다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저장을 한 후에 리뷰 파일을 열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 껐다 켜서 깔끔하게 보이는 화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 거고요. 거의 교육관에 또 하나 요청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